오늘 승리로 1위를 바짝 추겠습니다. 와, 소감이 어떠십니까? 너무 이렇게 긴장감 있는 경기였는데 이렇게 타이트하게 올라가다가 결국에 저희가 이겨서 너무너무 기분이 날라갈 것 같습니다. 현대건설이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를 할 수 있었던 비결이 있다면 무엇일까요? 일단 현대 블로킹이 높아서 좀 저희가 많이 힘들었었는데 공격하는 선수들 공격 코스에 딱딱 가서 수비를 걷어 올린 것이 오늘의 승리 비결인 것 같습니다. 오늘 저의 활약에 점수를 주신다면? 10점 만점에 10점 9.5점? 우와 완전 높은 거예요, 그쵸? 인신썼다? 네. 언니도 신입을 이제 거치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언니가 올라오게 됐는데 그러니까 얼마나 노력을 많이 했는지 나 신입 때는 거의 맨날 야간 연습하고 서브 연습도 엄청 하고 리시브 연습도 엄청 하고 초반에 많이 해놓으니까 지금은 좀 약간 놀면서 해도 잘 뭔가 유지되는 것 같습니다. 무조건 개인 운동? 개인 운동 많이 해야 돼요. 네, 알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커브TV의 리포터 강수입니다. 오늘 선발로 출장해서 아주 다크호스 역할을 잘 해주는데 기분이 어떻습니까? 팀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다면 저는 그게 제일 만족스러운 것 같습니다. 팀이 정규리그 우승을 위해서는 본인이 어떤 역할을 해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일단 제가 지금 포지션이 다 나뉘어서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센터로 감독님이 저를 믿고 넣어주시고 있는 만큼 최대한 이제 열심히 하면서 신인답게 팀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말 잘하는데 V리그에 4명의 민지가 있습니다. 그 민지 중에서 나 권민지만의 매력을 어필한다면? 딱 봐도 얼굴? 파이팅! 할만한 거 네. 팀에서 소영언니가 롤모델을 했는데 지금 롤모델 선수가 있다면은? 옆에 있는 소희언니야. 다른 질문 다른 질문 왜요? 이제 아무래도 제가 리시브도 부족하고 이제 덩치는 이렇게 큰데 파워 있는 힘이 잘 안 실려서 그 파워를 주고 보고 싶다고 했는데 이제 소연이 팀에 와서 보니까 저보다 키도 크신데 이제 빠른 스피드를 가지고 계시고 그럼 소연언니 롤모델 아니야 이제? 아니요 두 명 다 롤모델 네 두 분 다 롤모델입니다 제 롤모델 안녕 다시 알았어 시작 안녕